재밌는지 좀 열심히 썼어. 막 연필로 밑그림 그려가지고 막 색깔 칠해가지고 막 입체감 있게 엄청 열심히 그렸어. 그래갖고 뭐 그렸나 봤더니 목욕탕 장군 왜 그래 이 새끼야. 목욕탕 장군을 이 새끼 또 거짓말했어 일기에다. 너 왜 너를 거짓말로 그렸어.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신 자랑해 주실 부모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주세요.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세 분의 부모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야 아드님이 예. 너무 궁금한데요. 저의 아들은 예. 교양도 있을 뿐더러 얼굴이 너무 핸섬하고 잘생겼구나. 예 멋져요. 오 그래요. 예 저가 그 드라마를 드라마 예 봤는데 어떤 드라마? 저희 아들 그 똑같이 생긴 친구가 나와서 어디에요? 놀랐습니다. 저기 알랑방가 궁전 아랑브라이 궁전 아니 알랑방구 궁전 예. 저기 그 현빈이 현빈 씨 닮았구나. 예, 똑같아요. 엄마! 아이고 예 저희 아들 엄마 이 새끼 너 알랑방구라고 했는데 나 어떻게 방구 같은 거 마 이 새끼 참 속에 좋다 이 양반. 야, 엄마, 나 무시하지 마. 나 이제 내가 갈 길을 찾았어. 오. 아, 너가 뭘 할 건데? 오, 하지 마. 엄마, 내가 음식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지? 알지. 나는 이 손맛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직업을 할 거야. 아이고, 잘 됐네요. 정신 차렸나 봐. 어이구. 우리 아들 손맛이 좋아요. 어, 그래요? 어? 그럼 용명아, 너 그럼 뭐 셰프님이 될 거야? 아, 아니야. 아니면 뭐 요리 연구가 될 거야? 아, 아니야. 그럼 뭐 할 건데? 장모님. 예? 얘가 장모. 장모님은 손맛이잖아. 장모님 장모는 신장도를 시야 웃어주니까 재밌는 적 장모님 장모님 왜 같이 웃었어 그러면. 왜 사람을 무시해 이 양반아. 정신없이 다 빠졌네. 네가 무슨 아우 내 고려 아 얘가요 근데 예, 예. 손맛이 좋긴 해. 어, 막 간 보는데 도사야. 어, 예전에 내가 그 김치를 이렇게 담그고 있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탁 먹더니 아 엄마 요건 짠데 이래. 오. 소금 더 넣지 근데 딱 먹어 아 엄마 이건 진짜 짠데 이래. 어머 이상해 딱 먹어 아 엄마 이건 진짜 짠데 막 이래. 예. 내가 먹은데 하나도 안 짠 거야. 예. 이게 왜 짠가 봤더니 이 새끼 손가락이 짠 손가락이 답답하지 어? 말고 들어가 망신스러워 용명아 내가 진짜 Just a moment 엄마 혹시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캐롤 연주하려고 빼놓은 멜로디언 혹시 엄마 부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엄마 안 불렀어 엄마! 몇 명이 지금 엄마를 째려보고 있어! 아니 나 그 노래학교 다니면서 예. 음이 생각이 안 나서 멜로디언 한 두어 번 불러봤어요. 엄마 멜로디언 이게 뭐야? 네, 엄마 엄마 멜로디언 이게 뭐야? 영명아 이거! 엄마 멜로디언을 아령의 입에 두고 영도 불렀어? 연기하시면 안 돼! 아령인데 아니야, 엄마 용... 이렇게? 아, 영명아! 동맥경화 걸린 멜로디언이구나 아니, 엄마! 그렇지! 아... 이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인가? 아니, 어? 아, 어, 엄마 나 살려줘! 아니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야. 어머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막 어머 엄마를 좋아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오, 야, 오늘은 두 분 나오셨네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지상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와이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와이키키의 남편 제 이름은 하와이안 파인애플 피자예요. 오 마이 갓. 어 근데 두 분 아들 이름은 어떻게 되죠? 저희 아들의 이름은 호놀룰. 자 하와이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알로. 즐거운 우리 하와이 부부 두 분 네. 나오셨는데 네. 이제 차분하게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아들은요 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철철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는 녀석이에요. 예 그렇군요. 이건 바로 저의 여기 옆에 좌쪽에 계신 우리 남편을 닮았어인데 남편이 저 막 볼수록 맥이 닮았다 네? 볼수록 외질 닮았다 오. 막 이렇게 놀려도 절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저도 빵 터트려드리고 내요. 오, 웃음을 빵 터트려줬군요. 아니요, 쌍꺼피를. 예! 아유, 쌍꺼피를 터트리면 어떡해. 오 마이 갓. 하와이에서 오실 두 분. 네. 여기는 지상낙원 하와이안 커플. 파인애플 피자와 와이키키 여사님이십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버님 따님이 있으신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차분한 편이에요. 어, 성격이 차분하고 오. 아주 온순한 친구.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서예 공부를 저도 좀 했거든요. 그런 붓글씨를 좀 가르쳤더니 예예. 서예를 가르쳤더니 얘가 아주 차분해지더라고.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분들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 몇 개 좀 적어 와봤어. 아, 붓글씨를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예. 뭐 이거 하나하나 좀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네. 혹시 나는 그 올해 가장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 계셔? 힘드신 분? 어, 뭐, 뭐가 야, 그렇게 힘들었어? 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딱 이거야. 고진감래. 고진감래. 이걸 드리고 싶어. 고생 끝에 나아기 온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 드릴게. 근데 아버지 이거 보통 쓸 때 한문으로 쓰는데 이거 네, 한글로. 예. 그게 문제가 되냐? 내가 서예를 했다 그랬지 한문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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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좀 요즘 좀 외롭거나 쌀쌀해가지고 네네. 이런 뭐 그런 힘든 예예. 그런 게 있으면은 아 거기 있어요. 어요요요. 이분한테는 이거 드리면 돼. 어 이거 여기는 또 어떤 글귀가 써 있죠? 요 펴 보시면은 네. 라면 먹고 갈래. 두봉지. 두 봉지 먹자. 아버지 이것도 드시죠. 아버지 이거 드시죠. 야, 이거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어 제가 왜 여기 있죠? 아유 여기 아니. 예. 그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오늘 따님 얘기 하러 왔으니까 예, 따님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 우리 딸이 다른 딸들에 비해서 굉장히 UM에 민감한데 그걸 또 저한테 많이 가르쳐줘요. 어 그래요? 예전 부모에게 그런 거 막 같이 재밌게 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딸한테 디제잉을 좀 배워가지고 오. 도청 송년회 때 제가 항상 피날레 공연으로 디제잉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가 됐어요. 야 아버님께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 이 친구 못 믿네. 예. 아니 내가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장비를 좀 몇 개 챙겨봤어. 아 갖고 오셨구나. 역시나 아버님 엄마 야 이거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제주도 가면 아버님 연세에 디제잉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일단 우리 딸 덕분이지. 야 아버님 딸을 위해서 또 아이고 아버님 이거는 아. 이거는 물어내셔야 돼요. 예. 이거를 물어내셔야 돼요. 아, 이건 원래 안 써 그거를. 원래 디제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열고 한쪽은 오 맞아 맞아 아. 어 디제잉 할 때 한쪽만 하는 거예요. 오 야 박수! 가봐! 오! 오! 야! 이거 뭐죠? 예? 야! 야! 언니 잘하시네요! 엄마! 엄마! 아, 근데 아버님! 네. 아버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뭘 돌리시는 거예요? 아, 이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날 좋아. 엄마! 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친정하세요. 디쟁하다. 지금 멋있는 거 지금.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디쟁 하시다가 바지 터졌대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얘기했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아니, 뭐가 됐든 그냥 빵 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연말이라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파티를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 와도 쉽고 그랬다면 우리 부모님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서운합니다.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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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또 왜 나왔어? 집에 가서 핫도그나 태워먹고 있지? 마마! 우우우! 자빠졌네. 냄새 나, 이 새끼야. 이빨이나 닦고 와, 이 새끼야. 너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 왜 이빨 안 닦아? 나 진짜... 아니, 숨만 남은 이 얘기해! 어? 이 새끼야, 뒤도 따지 말고 저쪽 보고 얘기해. 엄마! 나! 들어가! 망신까지 여기 안 나고 거기까지 냄새나! 아, 진짜 줄 알잖아, 엄마 때문에! 들어가, 엄마! 들어가. 나 저기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토피넛 라떼 사 먹게, 돈 좀 줘! 진짜 못하고 나빠졌네! 이 시기야, 네가 무슨 뭐 시즌 음료를 먹는다는 거요? 엄마, 그거를 먹어야지 2019년 다이어리를 준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새해를 개척해서 잘 열심히 살 수 있지! 저부터는 이 시기야, 네가 무슨 일기를 써! 왜? 아이고, 야, 사회선생님! 예, 예. 얘가요, 어릴 때 일기를 그렇게 안 썼어요! 내가 싸라싸라 때 그림일기 쓰더라고! 어이구. 재밌는지? 좀 열심히 썼어! 막 연필로 밑그림 그려가지고 막 색깔 칠해가지고 막 입체감 있게 엄청 열심히 그렸어! 그래갖고 뭐 그렸나 봤더니 목욕탕 장갑을 왜 그려, 이 시기야! 목욕탕 장갑을! 이 시기 또 거짓말했어, 일기에다! 너 왜 너를 거짓말로 그렸어? 미치겠네 진짜. 거짓말! 엄청 거짓말쟁이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알잖아요. 얘는 거짓말쟁이에요. 아이고. 예. 아니 뭐를 얘기하는 거야? 뭐야? 뭐가? 또 시작이네. 아니 뭐? 너 그러지 않잖아. 그 무엇을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그렇게 머리숱이 많지가 않잖아. 아 여기 왜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술래기도 해네. 아니 머리숱 얘기해. 머리숱 들어가 들어가. 엄마를 좋아해. 엄마 엄마 저거 안 들어가 시키라고 내가 아우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네. 오늘도 자식 자랑해 주실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예.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있는 김용민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드님 있으신데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의 아들은 예? 마치 모델 같고 야. 예, 참 사람이 멋있어요. 누구 닮았는데요? 저기 저인성이! 저인성이요? 예, 저인성이 닮았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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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너 이제 저인성이라고 해! 나 못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 새끼야! 못 가! 들어가! 엄마! 나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았다. 연말 되니까 드디어 찾았어. 나 내가 갈 길이 뭔지 이제 드디어 찾았어. 네가 갈 길이 뭔데? 엄마! 나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나 마주치면 오,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야, 너 연예인이 될 거야? 아니야. 너 그럼 무슨 정치인이 될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요크르트 아줌마 할 거야. 요크르트 아줌마? 야, 요크르트 아줌마. 요크르트 아줌마. 너가 그 아줌 너가 요크르트 아줌마. 귀에 살짝 안 들려 엄마. 요크르트 아줌마.
야요 야쿠르트 하지 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쿠르트 주세요. 진짜 진짜부터로 씨야. 힘을 잔뜩 띄고 다 빠졌어 씨야. 이빨 다 안 닦는 시기가 요 침이 물에 가지고 시야. 그럼 대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부터로 시기가 들어가. 얘가요 요크루트를 엄청 좋아하긴 해요. 옛날부터 나한테 엄마 요크루트 사 자꾸 요크루트 사줘 사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장까지 살아가는 거 있잖아. 그렇죠, 있죠, 있죠. 그거를 꼬딱꼬딱꼬딱 먹더라고. 근데 엄마 이제 어디가 살아서 지나가는지 알겠어 막 이래.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난다 여기 저기 널 좋아해 이러고 싶어. 너무 싫어해 나는 정말 싫어해요. 완전 나한테 막하네 이제. 내가 이게 뭐야? 뭐래? 뭐야? 들어가. 엄마, 나 캐롤 노래로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 매력을. 오. Last Christmas is 개불 먹어 우리 엄마 횟집에서 개불 먹어 집에서 뚝불 먹어 그러다 바지까지 먹어 정말 배고프면 내 방구 먹어 진짜 뭐해 들었다 들었다 왜 들었나 몰라 저 아들 음식이라고 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예 yeah! 아, 신나 보이는 아주 흥이 많은 어머니. 아 하와이안 댄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예 몸이 풀렸네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지상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와이키키. 어머니. 어머니 아드님 이름은 어떻게 돼요? 호놀룰루. 자 하와이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알로. 어머. 하와이. 예. 청. 청.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있으신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아들은요. 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가족 먼저 챙기는. 아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녀석이에요. 그러네요. 그건 바로 저의 지상 낙원 하와이 교육법 때문에. 전 남편이. 저희 어머니 차려 타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설렘문에 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에 가족들하고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이고. 전 절대 화내지 않고 예. 웃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꾹 누르곤 해요. 아이고 화를 꾹 눌렀군요. 아니, 남편 급소를 꾹. 이번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경기도 소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버님 따님 너무 궁금하네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애가 요리를 참 잘해요. 야, 요리 잘하는 여자 너무 좋죠.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야, 아버님께서 요리를 하신다고요? 네, 야. 네 그걸 다 우리 딸한테 또 전수를 해줬고. 어머나. 오늘 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음식 좀 나눠드리려고 야.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나눠드려도 될까요? 다... 예. 네. 저 안 그래도 음식이 좀 준비가 돼 있어. 야. 음식을 진짜 준비하셨네요. 아버님 이제 맞춤형 보양식으로 내가 딱 준비를 했어요. 야, 어떤 요리를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이 남자분. 이분 저 입술 색깔이 아주 안 좋네. 이분 입술 색깔이 아주 안 좋아. 네네네. 이분한테는 제가 이번에 그 한식 자격증으로 네네. 퓨전 요리를 좀 만들어 봤어. 퓨전. 아구찜 좋아해? 아구찜. 네, 아구찜이랑 오모가리 김치. 다 숙성된 거. 이거 아구찜에다가 오모가리 김치를 이렇게 싹 둘러 가지고 맛있게 한번 쪄 봤어. 그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아가리찜이 되는 거야. 너 입술 혈색이 안 좋으니까 입 트인다고 이거 아가리찜 많이 먹고 맛있는 냄새가 꽤 나네요. 아, 이 여자분은 얼굴이 좀 창백하시네. 어. 겨울철에 그 따뜻한 이렇게 온기가 좀 나를 감싸는 기분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 이분한테는 이거 주면 돼. 어떤 음식이죠? 내가 찜. 예? 뭐야 이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멋있는 거지.
잠깐만.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유 멋있는 거 이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아버지 장난치지 마시고요. 아버지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우리 딸이 예? 굉장히 박식한 애야. 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들 가진 집도 있고 딸 가진 집도 있지만은 예,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그중에 그럼요, 가장 그럼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죠? 응급처치야. 오. 내 우리 딸한테는 이거 하나 제대로 가르쳤다고. 아 응급처치 중요하다. 겨울철에 사고가 여러분 정말 많이 나는 맞아요. 거야. 겨울 등산 같은 거. 오. 이래서 내가 응급처치를 잠깐 가르쳐주려고 예, 예. 저 준비했어. 오. 예전에 내가 그 소방대원으로 명예소방대원으로 활동할 때 쓰던 그 더미 오. 인형인데 그대로 오. 준비했어.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탄다고. 그럼 절대 안 돼. 아, 이렇게 그럼요. 직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어 맞아. 어, 이거,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렇지. 돼요. 맞아요.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오. 그럼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뭐야? 뭐죠? 바로 기도 확보를 하고. 오. 기도 확보.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기도 확보. 맞아요. 어? 예. 이렇게 고개를 싹 들어주는 거야. 너도 내 말 알아듣지? 이거 봐. 기도 확보. 아버님이 방금 대답하신 거 음성 인식이 돼 있어.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약 10회 정도 하는 거지. 재빠르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눌러야 돼. 5cm 정도 들어가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불고. 오. 아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불고. 아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심박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와이프 될 사람 체크하고 있어요. 예? 너 지금 눈 마주쳤잖아. 누구야? 아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멋있게 혀 집어넣으세요. 엄청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선물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그냥 호캉스를 즐긴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까요? 어머니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삐집니다. 마마! 마마! 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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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후! 아이 냄새치가 진짜! 마마 우후후! 진짜 따지면 어떻게 들어가?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수면 양말 사게 돈 좀 줘! 맞았네. 야, 네가 선물을 줘야 돼도 모자라 파네. 아니 사회도생이 네. 얘가요 우리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고 선물 주는 이벤트 아이고. 얘가 하더라고. 착하거든. 잘했네요. 그래갖고 집에서 한 4시간 동안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엄청 해요. 얘는 할아버지 분장 안 해도 되거든요. 동네 돌아다니면 다 애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얘한테 이러거든요. 아 진짜로 생각하잖아. 아니 진짜로 얘 좀 있으면 연금 받아요. 진짜로 진짜로요. 얘가 그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애들한테 뭐 즐거운 성탄절 되라 막 돌아다녀. 아이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똑똑하잖아.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그런데 산타인데 왜 영어를 안 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시기가 당황해서 가만히 째려보다가 초등학생한테 Shut up! 이러고 다 맞았어. 탈출하는 영어가 그 밖에 없어요. 이 시간 또 초등학생한테 또 싸움 걸어가지고 뒤지게 맞아가지고 어금니 또 털리고 올라온 시기야. 저번 주에도 상지 초등학교한테 혼나고 왔어요. 야 나를 완전 뒷조사하러 다니네. 이 양아 들어가 들어가. 아우 진짜 아유. 아니, 여기야. 이 시기야 여기 또 있어. 이걸로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오.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쩐지! 어쩐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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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낚시 떨지 마라.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엄마가 너 잘 되기만 오매불망 기다린단 말이야. 오매불망? 아, 미안. 얘 오매불망 뜻 몰라요. 미안해. 알아. 알아. 네가 오매불망 뭘 알아? 오매 저 집 불나서 망했네. 들어가. 엄마를 좋아해. 어, 세상에 망치스러워. 진짜 망치스러워. 내가 저놈의 아들식으로 내가 성질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딸 가진 아빠 황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 전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제 일도 참 많기 때문인데. 네. 이제 연말이라고 우리 도우민들한테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 어떤 이벤트요? 그 크리스마스에 맞는 분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나눠드릴까 해. 그 도청 직원분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오.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어.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그럼요. 자네들 좀 나오지. 야. 분장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야, 너무 멋지네요. 아유, 그래.
도청에서 이런 일도 하는군요. 아이 그럼 좋은 네. 일인데 함께 해야지. 이분 보니까 근데 아버님 이분은 루돌프 분장 아닌가요? 아니지. 그러면요? 이 친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간돌프야. 네? 간돌프. 예, 간돌프요? 저 캐릭터는 누가 봐도 아버지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냥 엘사면 재미없지. 그러면요? 얘는 인싸야. 예? 핵인싸. 이제 핵인싸로 변하는 거야. 핵인싸로 변하는 거야. 대단하네요. 그냥 캐릭터 같네요. 아버지가. 그렇지, 그렇지. 네. 아버님은 또 모자 쓰는 거 보니까 아버님은 산타 복장으로 다니시나 봐요. 아니야, 나는 산타가 아니고 이제 썸타야, 예. 썸타. 예! 엄마가 세상을 안 갔지! 날 좋아해.